아니라 약은 유빈의. 유빈의 조상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유빈의 집안이 진짜 빈민은 아니었어요. 1년 학비가 6천만 원이야. 고급 스포츠카 비싼 옷, 무지하게 비싼 게 음악이 있는 곳으로.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런 말 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 안녕하세요, 임정환입니다. 확실하게 세상에는 조조 밑에 가야 되는 사람과 유비 밑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좀 제발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왜 촉바 윗박으로 싸우세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정상이에요. 조조빠 유비빠 난 정상이라고 봐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다만 상대를 씹지만 말고. 이 유비의 리더십은 조조의 리더십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 좋으냐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자기의 환경과 목표에 적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비는 바닥에서 오직 개인의 매력으로 인재를 긁어 모아서 정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이 오직 자기만 믿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 성공은 커녕 실패의 전적만 있어요. 유비가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나 월급도 못 주고 뭐도 못 주고 뭐도 못 주는데 따라다녀주는 게 정말 고맙다. 어떤 분은 쪼다 유비 그랬는데 아니 걔가 쪼다면 그 밑에 애들은 더 쪼다지. 그걸 왜 따라다녀요. 유비의 진짜 장점은요, 나 그냥 당신 망해도 좋아, 당신하고 있다 같이 죽을래, 정말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그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들어주며 자신이 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유비는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도 촉의 황제가 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비의 방랑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용력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 촉을 장악했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 다른 집단이야. 촉이라는 나라는 촉의 원주민도 있고 한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묶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도 작은데 이거를 유비는 해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 능력이 역시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럼 능력만 본다고 되느냐. 원래 능력 있는 애들하고 능력 있는 애를 모아놓으면 싸워요. 저도 아랫사람들 거느려 봤는데 어떻게 보면요 말 잘 듣고 아부만 하는 애들 모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지들끼리 안 싸워요. 왜? 내가 그 싸움을 싫어하는 거 알거든. 그럼 내 앞에 와서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많이 거느려 본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개성 강한 애들 모아놔 봐요. 이거 안 돼요. 인재는 고르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얘들을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말도 다른 애들이에요. 유비가 여기서 정말 탁월한 능력이 삼국지에 나오는 법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정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축소된 삼국지 연의는 능력이 확대된 사람이고 축소된 사람이 있어요. 남한종이 왜 천재는 왜 천재냐면 축소시켜서 남한테 몰빵시켜주는 거야. 제갈량의 능력은 방통의 능력과 법정의 능력이 합쳐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제갈량이 탁 보고 저거 진법이 뭡니다 뭐 탁 꼴을 보니 얘들이 일로 오겠군. 이건 제갈량의 능력이 아니고 법정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정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의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답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해꾸지 않으면 쫓아가서 물어뜯는 거 정말 특이한 성격이 돼요. 약간 사이코스러운데 법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갈량한테 부탁을 해요. 야, 제종 어떻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러잖아. 우리 주군한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여서 부족했다. 제갈량의 직원도 하고 말도 똑바로 하고 다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 일체 간여를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유비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막 놔두고 저러니까 쪼다 유비지 바보지 아니에요. 자식들이 버릇도 없고 개판인 것 같아. 근데도 조직이 최고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면 개성을 보존해 줘야 합니다. 획일화시키면 장점도 함께 줄어들어요. 이걸 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유비가 대단한 거죠. 제일 유명한 게 적벽대전 때 강릉으로 이제 튈 때 조조가 막 쫓아요. 뭐 영화에도 나오고 수십 번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오는데 얘들 때문에 지금 속도가 느려지니까 백성을 버리고 튀어야겠습니다. 그때 유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큰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인심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지금 백성이 나에게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고 가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하들 다 눈물 흘려놓고 주자까지 감동을 시켜서 유비하면 인위의 정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런 말 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따 조조가 압박하니까 다 버리고 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버리고 튀었어요. 그렇게 버리고 튀었는데 왜 너 튀었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테니 당신 앞에 가십시오. 조조를 보세요. 내가 천하를 배신해서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못해야 된다. 니들 죽어라. 유비는 버리고 튀었어도 아무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오해할까 봐 이러는데 절대 속이고 사기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로. 객장,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걸 객자를 잘 쓰는데 남에 가서 의탁하는 거죠. 공손차한테 갔다가 원소한테 갔다가 뭐 도겸한테 갔다가 나중에 또 유표한테도 가고. 그래서 누구는 또 이러죠. 쟤는 제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섬기는 애들은 다 갑니다. 한번 이겨본 적도 없고 떠돌아 다니는데 조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진짜 그렇겠죠. 천하의 영웅은 제하고 나뿐이다. 원소보다 제가 더 대단한 애다. 당시 조조 밑에 있던 순욱이나 정욱 같은 사람도 유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유비 쟤는 나와 맞먹을 정도의 영웅이라고 찍어준 건 조조예요. 뭐가 뭐를 알아보더라고요. 조조가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미스터리죠. 방통은 독특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독특한 인물인데 이게 왜 독특한 인물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의 능력이 헷갈리는 거예요. 방통의 능력은 좀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삼국지에도 그렇게 써 있고 삼국지 연의도 이게 좀 알쏭달쏭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삼국지를 읽어도 아, 이 아저씨 도대체 뭐야 그건 알겠는 거죠. 방통의 특이한 재미난 케이스가 쟤는 잠룡이다. 뭔가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 능력이 있는 걸 다 모르고 무시하는데 알고 봤더니 능력자더라. 그래서 이게 나관중이 또 천재인 게 방통을 못생긴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잖아. 아 제가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아무튼 방통의 실제 인물은 좀 애매한데 뭔가 저놈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낼 객관적 징표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 거기다가 성질은 더럽지. 자존심도 세지. 한성깔 하지. 유비한테도 막대 들어요. 대든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왕 앞에 가서. 전하! 이건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삐져하고 나가는 놈이에요. 나 안 놀아 너랑. 하고 묵황 닫고 나가버리면 이거는 100%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 문 닫고 삐져 나가거든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앉아갖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결국 유비가 먼저 방선생 아까 누가 먼저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 이쯤 되면 제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둘 다 잘못했잖아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이게 방통의 최대 양보인데 역시 유비가 통이 큰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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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안 왔대.
유비를 보고 쪼다라고 했던 건 옛날에도 있더라고요. 쪼다긴 하지만 아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어딨냐 이래도 존경했던 성리학적 사고도 있고 이 시대가 난세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확장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까지 들어오는 굉장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쪼다가 아니고 정말 인의와 도덕을 리더십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뭔지 능력을 뽑아내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잘 케어했던 사람이다. 본 모습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정말 현대적인 리더라는 거죠. 1인 주인공. 요즘 그것도 안 보잖아요. 개떼같이 나오면 아 이것도 헷갈려. 두 명이 싸운다.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셋이 하잖아. 손씨 집안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손권이 사실은 되게 음흉해요. 이걸로 댓글에 난리가 날 거. 개가 왜.
the great Lord of Benevolence. For the longest time, he has been in Dynasty Warriors as a being of peace and prosperity, with the ability to gather strong officers and inspire the people. But such a man couldn't possibly be real, right? Well, let's see what history has to say. I am the son of heaven. Liu Bei was born into a poor family where he and his mother made ends meet by selling shoes. But it was clear that this young man always had ambitions and dreams of becoming emperor. With the very loose claim of being a descendant of a Han emperor, Liu Bei was able to become an apprentice to a former minister at age 14. With the outbreak of the Yellow Turban Rebellion in 184, Liu Bei assembled a volunteer army to suppress the uprising. And it was in this turmoil that Liu Bei's true feelings about the state of the Han Dynasty began to surface. A real man should be serving his emperor in hours of peril.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Liu Bei befriended one of his fellow volunteer soldiers, Zhang Fei. And whilst they were sharing a drink together, they came across a wanderer named Guang Yu. Over the course of working together, they proposed that they should become sworn brothers. And so they met in Zhang Fei's peach garden and swore themselves as brothers in a peach garden oath. Together, the three fought valiantly and helped their fellow Han officers fight the Yellow Turbans and suppress the rebellion. Though fierce as tigers, soldiers be, battles are won by strategy. A hero comes, he gains renown, already destined for a crown. After the revolt was finally pacified in 192, the land was in a constant state of civil war. And throughout this chaos, Liu Bei sided with many warlords and built powerful connections with the influential clans. With his alliance with Yuan Shao, he was able to take control over Shu province. In 195, Liu Bei gave shelter to Lu Bu after the latter's defeat at the hands of Cao Cao and Puyong. When Liu Bei and Guang Yu left to fight Yuan Shao's enemies, Lu Bu took advantage of the chaos surrounding Zhang Fei's erratic behavior and took over Xiaopi. Liu Bei was left with no choice but to submit to Lu Bu's allegiance in order to reclaim his family. Unable to repel Lu Bu's forces, Liu Bei turned to Cao Cao for aid. With the warlord's help, he was able to successfully defeat Lu Bu and reclaim Xiaopi. In 199, Liu Bei was stationed with Yuan Shao at Guangdu. However, he was forced to retreat from Cao Cao's forces and leave Guan Yu behind. After Yuan Shao died, Liu Bei was able to reunite with Guan Yu and took refuge with Liu Bao, who welcomed him with open arms and treated him like family for 7 years. However, during these 7 years, Liu Bei felt unfulfilled.